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국제 참여 불교 연대 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루 스님을 예방하고 인류 행복 구현과 세계 공통 문제 해결에 연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정토회를 통해 한국 불교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국제 참여 불교 연대 스님들이 7박 8일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제 참여 불교 연대 INF 소속 스님과 불교 활동가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류 행복 구현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만 좀 침체된 면이 없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의 평화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또 불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교가 다시 한번 조명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있다고 봅니다. 국제참여불교연대는 1989년 태국 아잔 슐락 박사와 지식인, 사회활동가 등이 공동 설립된 단체로 아시아, 유럽, 북미 등 25개국 개인과 단체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사회적 행동과 불교 실천을 통합하는 참여불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참여불교연대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불교 활동가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불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NGO들도 초대가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초대가 자기 나라 사람들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 미팅해서 정토의 일부 사회 파트 한 절반 그다음에 이제 한국 불교 소개 한 절반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토회는 2013년부터 전 세계 불교 활동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국과 방글라데시, 중국 등 9개국 스님과 불교 활동가 19명을 초청해 정토회 문경 수련원과 봉암사, 운문사, 불국사 등을 순례했습니다. 국제참여불교연대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 실천을 위한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